자, 이번 시간은 360페이지입니다. 85번 문제, 전기사업법령상의 용어를 쓰시오. 예, 수전설비의 배전반에서부터 전기사용기기.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배전반을 기준으로 이쪽은 수전, 이쪽은 배전이죠. 그래서 이쪽 배전과 관련되는 부분은 군의 배전설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그 다음에 86번 보시면 환기를 하는데 뭐 부압도 있고 정압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압력을 중심으로 환기설비를 계획할 경우에 압력의 특성이 같은 것, 이제 화장실, 주방, 욕실이죠. 이건 부압입니다. 그래서 기역리엔 디귿 하는 3번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87번 정상 상태의 이산화탄소 농도를 1000ppm 이하로 유지하기 위한 외기도입량 얘기를 해요. 이것도 이제 계산 유형의 문제인데 필요 환기량을 구해서 거기 이제 인원수만큼을 곱해주면 최소 외기 도입량이 되니까 인당 필요 환기량을 먼저 구해야 돼요. 환기량은 기준이죠. 예, 농도차 분모의 농도차, 그리고 분자에는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적습니다. 탄소 발생량. 이게 이제 인당 필요 환기량이에요. 그리고 농도차는 지금 농도는 400ppm인데 1000ppm 이하로 유지를 하겠다. 그러니까 1000ppm은 1000 곱하기 100만 분의 1이니까 바꿔서 0.001이 됩니다. 그죠? 0.001. 그리고 400ppm은 0.0000 계산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1000ppm은 1000 곱하기 100만 분의 1이니까 3개 이렇게 없어지죠. 그럼 1000분의 1이니까 1000분의 1, 요건 10분의 1, 100분의 1, 1000분의 1. 그러면 예, 0이 하나가 없네요. 예. 예, 그래서 일일이 예, 좀 이제 들여다봐야 되고요. 0.0001 그리고 0.001, 예, 0이 많으니까 400ppm은 0.0004. 요 차죠. 차. 농도 차니까. 예. 이렇게 계산해서 분모 쓰고 발생량은 이 여기에 나와 있는 0.024 세제곱미터가 발생한다 그래요. 그죠? 0.024 세제곱미터 시간당. 예, 그래서 요거를 이제 계산을 해 보면 40인당 요걸 계산해 보면 40 세제곱미터 시간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게 이제 인당이니까 총 몇 명이라고요? 5명. 5명이다. 그러면 5, 4, 20. 200 세제곱미터 풍량의 외기가 도입이 돼야 되겠네요. 그래서 주관식이군요.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 다음 88번입니다. 전기사업법령상 전압 구분 이야기를 해요. 이 전압을 구분할 때, 저압, 고압, 특고압, 이렇게 구분하죠. 특고압. 그래서 이 저압은 교류냐, 직류냐에 따라 다릅니다. 교류는 600V 미만, 600V 미만, 직류는 750V 미만. 자, 예, 특고압은, 미만인가? 예, 이하. 이하. 특고압은 7000V 초과. 7000V 초과. 그러면, 고압은 교류는 600V 초과하고, 직류는 750V 초과하고, 7000V 이하인 요 사이는 이제 고압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 문제는 뭐예요? 전압은 이렇게 하는데 고압이란 교류에서는 600,
직리에서는 750을 초과하고 이하니까 초과하고 그리고 7000볼트 이하다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그죠? 자,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89번 문제 보시면 자가용 전기 설비의 전기 검사, 이건 이제 337 박수죠. 337. 그래서 연월 1, 3년마다 2개월 전후로 하고 재검사는 3개월 이내에 받는다 그 얘기죠. 그래서 3년마다 2개월 전후, 그래서 3년마다 2개월 전후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예, 3번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90번 부대 복리시설 설치 규정이다 옳은 것 되어 있고요. 1번 보시면 60제곱미터 미만이다 그러면 3kW 이상입니다. 예, 나머지 내용은 해설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91번 전력계통에 접속된 수용과 배전선 변압기 등의 각 부하의 최대 수용전력의 합과 그 계통에서 발생한 최대 수용전력의 비, 이걸 이제 부등률이라고 그러는데, 부등률, 요거는 각합 이렇게 얘기해요. 각 부하의 최대 수용 전력의 합을 합계 부하의 최대 수용 전력, 합계 부하의 최대 수용 전력으로 나눈 겁니다. 수용 전력. 자, 이렇게 표현되는 것을 부등률이라고 한다. 자, 92번 문제는 수용률을 할 때 최대 수용 전력을 구해라라는 거네요. 예. 네, 92번. 지금 보니까 80 플러스 100 플러스 122 있다. 이게 이제 설비 용량 합계죠. 수용률을 80%라고 하면 요 최대 수용 전력은 설비 용량 합계가 이렇게 되니까 얼마냐 이걸 물어본 거죠. 그러면 요거 합하면 200, 300이니까 38에 24, 240이네요. 240. 자, 그 다음에 93번 수전실의 시설 기준이다 옳지 않은 것 하고 있고요. 그 5번 보시면 난연재료가 아니고 불연재료로 해야 됩니다. 체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94번 보시면 대행하는 거예요. 대행. 대행 관련해서 지금 같은 경우 사업자 대행의 경우는 변압 수전 용량하고 발전 용량 했을 때 지금 대행에 있어서 지금 안전공사라든지 사업자는 1000미, 500미, 그렇죠? 이게 이제 만약에 개인 대행이면 500미, 300미,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자, 용량, 전기 수용 설비는 1000kW죠, 1000. 그 다음에 비상용 예비 발전 설비는 500, 1500, 이렇게 쓰시면 되고, 전압을 구분한 표다. 뭐, 이건 이제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직류는 750, 교류는 600. 예, 그래서 5번 선택하시면 돼요. 자, 96번 문제입니다. 교육. 교육은 3년에 한 번씩 받죠. 그 2번 질문 보시면 전기 안전관리자 선임 기간이 3년 미만인 사람은 3년마다 1회 이상. 거기 이제 2년마다 1회 이상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선임기간이 5년 미만인 사람은 3년마다 1회 이상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97번 역률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거 됐어요. 역률은 이게 역률이죠. 코사인 세타. 그래서 이거 이제 피상전력이라고 그러고 이게 유효전력, 무효전력이라고 그랬을 때 코사인 세타이기 때문에 피상전력분의 유효전력에 비해요. 그래서 1번 잘못되어 있고, 역률을 개선하면 설비의 유효도가 감소한다 이렇게 했는데, 아무래도 용량이 여유도는 늘어나겠죠. 또 이런 백열전 등이나 역률은 이제 100%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3번이 옳게 되어 있고,
예, 나머지는 예, 그 해설 참조하면 될 것 같습니다. 3번 예,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 그 다음에 예, 98번 문제를 보도록 합니다. 합성수지관, 예, 비닐 뭐 이런 형태죠. 경질 비닐관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예, 4번 보시면 열적 영향을 받기 쉽죠. 쉽게 늘어나니까. 그래서 그렇게 쉬운 곳에 예, 사용해서는 쉽게 늘어나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4번이 잘못되어 있어요. 자, 99번 문제를 보시면 예,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다. 그러면 이게 몇 킬로와트 필요하냐? 그러면 60제곱미터에 3킬로와트. 그리고 10제곱미터마다 플러스 10하면 70이죠. 여기 하면 0.5. 또 플러스 10하면 80이죠. 여기 구간에도 0.5. 또 플러스 10하면 90이죠. 요 구간에도 0.5. 근데 85는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 있죠. 85. 그러니까 85는 얘, 예, 그리고 요 구간에 있는 거 이거 더하고 또 요 구간에 있는 거 얘도 더하고 그다음에 요 구간에 있으니까 얘도 더해주죠. 그래서 3kW 더하기 1.5니까 4.5kW 됩니다. 다시 한번 요걸 이제 그래프, 예, 요렇게 이제 일직선상에서 보면 쉽게 보이죠. 0kW에서부터, 0제곱미터부터 60제곱미터까지는 3kW, 그 다음에 70까지는 0.5, 80까지 0.5, 90까지는 0.5를 더해. 뭐, 81이든, 뭐, 85든, 뭐, 다 마찬가지로. 그러면 여기에 있으니까 이것 더하기, 이것 더하기, 이것 더하기, 이걸 더하면 되죠. 그래서 4.5가 됩니다. 자, 100번입니다. 조명 설비에 관한 설명이다.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단위 면적당의 광속, 이걸 이제 조도라 그러죠. 보정 개수, 이걸 이제 보수율입니다. 그리고, 이 작업 범위에서 최저조도를 최고고도로 나눈 값, 이걸 균제도라 그래요. 균제도. 자, 그 다음에, 예, 그래서 5번 선택하시면 되고, 자, 101번입니다. 비례설비 설치 기준에 관한 내용이다. 옳지 않은 것 되어 있고요. 비례설비 설치 쭉 보시면, 그 5번에 보시면, 접지계통을 전기설비하고, 이런 이제 통신설비 같이 하는 경우 있어요. 이걸 이제 통합접지공사라 그러는데, 예, 이런 경우에 낙뢰 등으로 이 역서지를 막아주기 위해서 서지 보호장치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 예, 5번 보시면 배선용 차단기를 설치한다 그래서 잘못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2번 문제 보시면 홈 네트워크 장비에 속하지 않는 건 뭐냐. 그 5번 보시면 난방 제어기는 네트워크 장비가 아니고 원격 제어기입니다. 말 그대로 제어기. 그래서 5번 잘못되어 있고, 자, 103번 예, 보시면 지능형 홈 네트워크 설비 설치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다. 옳지 않은 것 하고 있고, 그 1번 보시면 집중군의 통신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집중군의 통신실을 우리는 이제 MDF실이라고 그러죠. MDF실. MDF실. 지금처럼 통신용 파이프가 왔다 갔다 하는 데는 TPS실이라 그래요. 이건 통신배관실입니다. 이거는 집중군의 통신실. 그래서 그 1번에 통신용 파이프가 이렇게 지나가는 곳을 모아놓는데 요거는 통신배관실이라고 합니다. TPS실. 그래서 1번은 집중군의 통신실, 그게 잘못됐네요. 예. 자, 그 다음에 104번 문제 보시면 감지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3번 보시면 LPG는 무겁기 때문에 그 감지기가 LPG는 바닥에, LNG는 무겁기 때문에 LNG는 천정해야 되는데, 그 3번은 반대로 해석을 해놨네요. 그죠?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5번 보시면, 계량기 시설 기술 기준 이야기를 해요. 얼마 떼어야 되느냐. 화기압은 2m 떼라 그럽니다. 그래서 1번이 잘못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06번 보시면, 예, 가스 계량기는 좀 높이 달려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표로부터 1.6에서 2.0 요 사이에 이렇게 놓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107번이요. 예. 소활동 설비 중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재연, 연기를 빼주는 거, 연결 송수환 설비, 연결 살수 설비, 비상 콘센트 연소 방지 설비, 그리고 무선 통신 보조 설비라는 게 있죠. 무선 통신 보조 설비. 자, 108번입니다. 자, 우리 이제 소방시설 관련해서 이제 미리 이제 이 자체 점검을 하는데, 작동기능 점검은 인위적으로 이게 작동하는지 안 하는지 보는 거고요. 작동기능 점검을 포함해서 기준에 적합한지를 보는 것. 예, 이거를 우리는 종합정밀 점검이라고 합니다. 종합정밀 점검. 자, 그 다음에 109번 보시면, 불에 잘 타지 않는다. 불이 잘 타지 않는다. 불타기 어렵다. 어려울 난자를 써서 난연 재료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110번 문제 보시면, 자탐, 감지기. 감지기라는 게 이제 자동화재 탐지니까 감지해서, 요 발신을 해서 수신반에서 이걸 받아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감지기는 이 불이 나면 쉽게 불났다는 걸 인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열전도율이 커야 됩니다. 높아야 되지요. 그래서 1번 낮에 한다. 그래서 잘못되어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감지기인데 열 감지기만 골라 모은 게 뭐냐? 열 감지기. 거기 여러분 열 감지기 뭐 잘 아시겠지만 거기 있는 정온식, 차동식, 보상식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 기역니은 디귿 1번 선택하시면 되죠. 자, 112번입니다. 112번. 자동소화 장치가 주거용이 있고 캐비닛형이 있고 뭐 상업용이 있고 그래요. 여기 아파트에 설치하는 것은 주거용 주방 자동소화 장치죠. 그래서 주방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주거용 주방 자동소화 장치의 설치 기준인데요. 내용을 좀 들여다보면 형식 승인을 받은 유효한 높이 위치에 설치해라. 감지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신부와 뭐 분리해서 설치하되 공기보다 가벼운 가스는 천장에, 공기보다 무거운 거는 바닥에 30cm 이내에 설치해라. 이거 이제 탐지부죠. 그래서 순서대로 보면 감지부, 탐지부, 탐지부는 이제 천장 바닥 30cm 이내에 설치한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1번 이렇게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14번입니다. 가압송수장치의 설치 기준이에요. 이제 펌프를 얘기하는데요. 펌프와 이제 주변 기구들을 얘기를 합니다. 거기 보시면 이분은 그래서 이 옥내 소화전 불 났을 때 써야 되기 때문에 이 펌프를 급수용하고 겸용하지 않죠. 근데 관계없이 급수용과 겸용해라. 그래서 잘못돼 있어요. 겸용하지 않습니다. 물론 지장이 없으면 관계없는데. 그래서 2번이 잘못돼 있죠. 자, 115번입니다. 옥내 소화전 설비 화재 안전 기준상의 용어. 펌프 성능 시험을 목적으로 토출측의 밸브를 폐쇄한 상태에서 하는 거. 이거 체절 운전이라고 그러죠? 체절 운전. 체절 운전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하나의 회로를 놓고 보면 감지기가 감지를 받으면 수신반으로 보내죠. 그럼 수신반에서 경보, 벨 울리고 방송 하고 기계실에는 펌프에 신호를 줍니다. 그럼 신호에서 이렇게 해서 스프링클러를 터트리죠.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신 것처럼 이렇게 이제 일련의 과정이 있는데 요거는 이렇게 감지하고 펌프 기동하는 데까지 이렇게 요쪽만 작동을 하는 거예요. 요쪽만. 이쪽은 작동 안 하고. 그래서 이렇게 몸의 반만 잘라서 운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체절 운전이라 그래요. 자, 그 다음에 116번입니다. 예, 스프링클러의 그, 가압송수 장치의 송수, 량은, 얼마만큼 돼야 되고, 얼마만큼의 압력이 되어야 되느냐, 그 얘기죠? 스프링클러 80리터입니다, 분당. 그죠? 요 압력은 0.1 메가파스칼이 돼야 돼. 예, 메가파스칼. 그래서 0.1, 80,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17번 문제 보시면, 화재안전기준상 비상방송설비의 음향장치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3번에 음량조정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배선은 4선식이 아니고 3선식으로 합니다. 예, 3번이 잘못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118번 문제 보시면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내용인데요. 비상용, 비상방송설비 이야기예요. 비상방송설비. 어떤 규모의 특정 소방 대상물에 들어가느냐라고 할 때 연면적 3,500, 지하층을 제한 층수가 11층 이상, 그리고 지하층은 3층 이상입니다. 자, 그 다음에 119번 문제 보시면 옥내 옥외 소화전이네. 옥외 소화전. 아까 이거는 스프링클러였고, 옥외 소화전은 압력은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최저 방수 압력, 최저 방수 압력은 0.25죠. 25. 0.25. 그리고 방수량은 350리터입니다. 분당. 자,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요게 이제 옥외 소화전은 이렇게 되고, 만약에 이제 옥내 소화전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 0.17이죠. 요거 0.17 메가파스칼. 그렇습니다. 0.17. 그리고 분당 130리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스프링클러, 옥외 소화전, 옥내 소화전이 이렇게 압력과 송출 유량을 정의를 해놨습니다. 자, 그 다음 120번입니다. 유도등 및 유도 표지에 대한 화재 안전 기준에 유도등 설치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도 있고, 거기 보시면 2번에 유도등의 비상전원을 비상발전기로 하면 큰일 나죠. 그러면 발전기 안 돌면, 유도등 안 들어오면 피난 못 하잖아요. 그래서 축전지로 합니다. 축전지. 예. 자, 그 다음에 121번 문제를 볼까요? 예. 121번 문제 보시면 121번은 옥내 소화전과 옥외 소화전 설비를 하고 있어요. 옥내 소화전하고 옥외 소화전. 자, 1번 보시면 옥내 소화전, 1번 옥내 소화전은 0.17이다. 근데 0.12, 그래 잘못돼 있죠. 0.12, 그래 잠시만. 두 번째 보시면 이 방수구는 바닥으로부터 1.5입니다. 1.5. 근데 1.8, 그래 잘못돼 있고. 그다음에 두께 1mm 이상 강판 또는 합성 수지는 4mm 이상이에요. 이것도 잘못됐네요. 그죠? 호수 구경은 이거 이제 65mm죠. 옥외 소화전 호수 구경 65mm. 그래서 4번이 맞습니다. 4번. 예. 그 다음에 방수 압력은, 방수량은 이게 130이고 얘는 350이죠. 그래서 5번도 잘못돼 있어요. 여기 내용, 기본적인 내용은 여기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122번 보시면 무선통신 보조설비의 증폭기 설치 기준이다. 작동시간 30분이에요. 무선통신 보조 설비만 30분입니다. 주의합니다. 그래서 5번 선택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국가화재안전기준상 옥내 소화전 설비 배관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연결송수관 설비 배관과 겸용을 한다. 이런 경우는 100mm 이상이죠. 그래서 123번 100mm 하시면 되고, 국가화재안전기준상 유도등 및 유도 표지에 관한 용어의 정의를 옳지 않은 것,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3번 보시면 복도 통로 유도등은 거주 집무, 거주하는 곳은 거실이잖아요. 그래서 3번은 복도 통로 유도등이 아니고 거실 통로 유도등입니다. 거실 통로 유도등. 예,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125번 보시면 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의 소화기 설치 기준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소화기를 놓는데 이제 소형과 대형이 있어요. 소형은 좀 작고 대형은 좀 크잖아요. 그래서 소형은 20m마다, 대형은 30m마다 두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2번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옥내 소화전 설비의 송수구 설치 기준 이야기 하는데, 이 송수구의 설치 기준은 굉장히 낮죠. 0.5에서 1m 이하예요. 그래서 1번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1번이 잘못됐고, 나머지 내용은 이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7번 문제 보시면,
화재 안전 기준상 자동화재 탐지 설비의 내용이다. 옳은 것은 자, 이야기를 해요. 자, 이 127번 한번 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동화재 예, 탐지 설비. 예,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자동화재 탐지 설비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요. 자, 옳은 것은 예, 1번. 그러면 자동화재 탐지 설비에서 이제 감지를 해서 수신기로 보내고 뭐 이런 과정 있잖아요. 그럼 1번처럼 예, 이런 열 연기 이런 걸 이용을 해서 불난 사실을 중계기에 연결하는 거 이걸 뭐라고 그러느냐? 감지기가 그 일을 해야죠. 감지기. 근무 쓰는 거죠. 예. 그래서 1번은 수신기 글에 잘못돼 있고 자, 2번 하나의 그 경계 구역. 그러니까 얘가 담당할 수 있는 구역을 정해 줘야지. 너무 많이 해 놓으면 자, 구석에서 불난 건 모르죠. 그러니까 이제 경계 구역 면적은 600제곱미터 이하로 하고 한 변의 길이는 50m 이하로 합니다. 60 그래서 잘못됐네요. 자, 그다음에 음향 장치. 그러면 이제 이 감지기가 중계기 예, 그렇죠. 수신반에 이렇게 연결을 했어요. 그러면 수신반에서 방송 예, 뭐 이렇게 하고 또 펌프 뭐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는데 그죠?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는데 음향 장치가 있다. 음향 장치는 전격 전압의 80%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어야 되고 1m 떨어진 곳에서 소리가 시끄러워야 돼. 90dB 이상입니다. 그래서 3번은 요 80% 90dB를 이제 거꾸로 썼네요. 그죠? 자, 4번은 감시 60분하고 10분간 지속을 해야 된다. 이건 이제 옳게 표현되어 있어요. 4번 선택하시면 되고 예, 5번은 수신부의 조작 스위치는 예, 일반적인 건 0.8에서 1.5입니다. 그래서 답은 옳게 표현되어 있는 건 4번 예,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 128번 옥외 소화전 함의 설치 기준인데요. 옥외 소화전 설비에는 옥외 소화전마다 그로부터 5m 이내에 장소에 소화전 함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개 이하에 설치된 때에는 옥외 소화전마다 5m 이내의 장소에 소화전 함을 두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들어갈 숫자를 순서대로 써라 그랬는데 똑같이 5예요. 이렇게 5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129번입니다. 유도등 및 유도 표지의 화재 안전 기준 이야기를 해요. 옳은 것은 이네요. 복도 통로 유도등은 복도에 설치한다. 맞죠? 자, 2번 보시면 통로를 안내하기 위한 유도등은 통로 유도등이에요. 피난구 유도등이 아니고 통로 유도등. 2번 잘못되어 있고, 3번. 계단 통로 유도등은, 예, 높이 거기 보시면 1.5m 이하 설치한다 그랬는데 높이 1m 이하 이곳에 설치를 합니다. 자, 그리고 피난구 유도등은, 예, 이렇게, 1000제곱미터 미만 층만 하는 게 아니라 다 설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4번은 잘못되어 있고, 예, 5번은 유도 표지도 1.5m가 아니고 1m입니다. 다 유도등이나 유도 표지나 다 1m 이하 이곳에 설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130번 문제 보시면 스프링클러 설비의 화재 안전 기준에 관한 용어로 옳은 것은 이야기를 해요. 자, 거기 보시면 구조물, 지형, 예,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예, 130번 문제. 자, 1번 구조물 또는 지형 지물에 의하여 자연 낙하한다. 자연 낙하한다. 이거 옳은 것은 처절하게 얘기죠. 자연 낙하한다. 이거 고가 수조죠. 고가 수조. 자, 2번. 예, 주펌프의 빈번한 기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조하는 펌프, 충압 펌프. 예, 맞습니다. 충압 펌프. 일명 보조 펌프. 뭐 이렇게 얘기하죠. 자, 세 번째. 2번이 이제 옳은 것은 이제 2번이 맞고요. 세 번째 보시면 일제 개방 밸브. 일제 개방 밸브는 스프링클러 헤드가 개방형인 경우에 개방 신호를 일제히 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 스프링클러를 일제 살수식이라 그래요.
반반에 한다. 예. 그래서 거기는 여기도 잘못되어 있고 여기도 잘못되어 있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4번은 대기업 이하 이상을 다 하는 걸 연달아 한다. 그래서 연성계라고 하죠. 그리고 이 체절운전은 반만 한다 그랬죠. 그리고 2차 측을 막은 상태에서 하는 거예요. 2차 측 개폐밸브를 개방한 채로 하는 게 아니라 폐쇄한 채로 해야 됩니다. 폐쇄한 채로 해야 돼요. 개방한 채로 하면 세대로 물이 다 넘어가서 큰일 납니다. 그죠? 자, 이렇게 보셨고요. 그 다음에 131번 이제 승강기부터는 다음 시간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